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 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여사의 메모 904억 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확인된 214억여 원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